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KB증권 김효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김효진 연구위원이 아까 들어오실 때 여기 조용히 네. 지나가셨잖아요. 보였어요? 근데 지나가시는 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방탄 유리에 비쳐서 화면에 싹 나타났나 봐요. 아, 그랬구나. 실시간 채팅창에서 방금 지나간 분 누군가요? 그럼 재미있게 또 대화를 주고받는 걸 봤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FOMC 회의가 있었는데 되게 중요한 이슈였죠?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긴 했지만 오늘은 연준이 이제 향후에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리고 저희 점도표라고 아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연준 위원들이 향후에 생각하는 금리 수준이 어떤지 점을 이렇게 찍게 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게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터라 어떤지 그런 것들이 관건이었고 아마 오늘 아침에 저희 김상훈 이사님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 FOMC가 뭐 여러 가지로 중요했지만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한 3주 정도 전인가요? 4주 전인가요?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게 되게 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KB증권도 그렇고 대부분의 곳에서 하반기에 경제가 이렇게 뭐 나이키던, 부이던, 유건 이제 올라간다,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전망들을 해놨는데 그 되게 중요한 바탕 중에 하나는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낮은 금리, 이미 굉장히 낮아진 금리가 하반기 경기 회복에 되게 중요한 바탕입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근거였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 골치 아파지죠. 그게 이제 시장 면에서 주식 네.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진 게참 좋고 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건참 싫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시장 말고 경기 네. 요즘은 따로 노니까 경기는 금리가 오를 정도면 이미 경기가 좋아진 상황이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 네. 네. 뒤에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어제 밤에 나온 것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주요국이 락다운을 막 해제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PMI 서비스업이 되었건 제조업이 되었건 반등을 했고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것 그걸 다 묶어놓은 경기 선행지수들도 반등을 하고 그래서 금리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거는 되게 일견 당연한 부분이에요. 네. 항상 속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는 만약에 1 정도의 속도로 좋아지는데 금리는 막 3, 4 이렇게 앞서갈 수도 있는 거고 연준이 잘못 판단하고.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드렸던 건 국채 공급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풀려면 돈 꿔야 되니까 네, 시중에서 그래서 그또 재, 과정에서 예, 또 재정 적자가 미국만 하더라도 작년에 GDP의 한 4%, 5% 정도가 적자 재정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마이너스 거의 20%. 그래서 적자로,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표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실제로 이번 주 초반까지 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저점 대비해서 25 BP, 예, 0.25% 정도 올랐고, 0.25 올랐는데 뭐 이렇게 걱정할 건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1%가 안 돼요. 네. 1%가 안 돼서 뭐 국채금리를 4분의 1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자기 체력에, 자기 지금 몸뚱이에 그럼요. 4분의 1, 뭐 3분의 1이 얹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경제가 뭐 경제지표도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했긴 했지만 막 모든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올라서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던 차에 네. 이제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제 금리의 최근의 상승세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멘트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좋겠는데. 그거는 제 마음이 아니니까 어떨까 저떨까 했는데 2022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이 없다. 네. 점도표 상에서 이제 나타났고 경제 전망 수치에 대해서도 올해 마이너스 5% 이상 와, 되게 위축이 불가피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금융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비둘기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상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 그러면 2022년까지 내년 2021년 말까지도 아니고 2022년까지면 좀 그래도 이렇게 기간이 좀 멀어 보이는데 2022년이 될 때까지예요. 2022년이 다 지나가기 일단 말 기준인 것 같아요. 2022년 네. 말까지 네. 한 2년 반 동안 앞으로 네. 그때까지는 제로금리 유지하겠다. 네. 그때 경제 상황에 또 가봐야지 알겠지만 그런데 이거 다시 좋아지면 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있죠. 지금 상황에 내 심정이 그렇다는 뜻이죠? 네. 근데 그만큼 경제를 좀 아직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네.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 뭐 경제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예.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연준이 막 약간 섣부르게 긴축할 가능성은 조금 내려놓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그래도 안도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 결과들이 아니었나. 시장에서 걱정하던 금리 상승은 단기 금리의 상승일 수도 있고 장기 금리의 네. 상승일 수도 있는데 단기 금리의 상승은 주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나타나니까 그거는 연준이 안 할게 됐고요. 그런데 걱정하시는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생기는 장기 금리의 상승은 네. 이게 사실 장기 금리가 상승할 때는 국채가 발행이 양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시장에서 금리를 올려놨을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섞여 있는 거라서 네.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올렸는지는 잘 모를 수 있으나 그러나 국채 발행량이 많으면 역시 그것도 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도 연준이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 많이 설명하셨을 것 같아서 빼고 그냥 갈까 했는데 그 수익률 곡선 통제 네. 예. 번역하면 더 이상한데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것을 네. 일본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일드 커브라는 거는 국채가 뭐 1년 만기, 2년짜리, 3년짜리, 10년짜리, 미국은 30년짜리까지 있는데 네. 그걸 다 이은 선을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이만큼 할 거고 물가가 이만큼은 올라갈 테니까 1년물 금리가 1%라면 30년 뒤에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2%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익률 곡선을 우상향하는 곡선을 띄게 되죠. 장기 금리일수록 네. 높아지는? 네.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한 1년 전에도 한 번 되고 2년 전에도 한 번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예. 경기 침체 가는 거야? 아니야? 라고 했던 것도 지금보다 10년, 1년짜리 국채보다 3년, 10년짜리의 국채 금리가 더 낮다라는 거는 지금보다 10년 뒤가 훨씬 안 좋을 거야 라는 걸 반영하니까 이거는 네.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말씀하신 대로 단기 금리는 안정되어 있어도 장기 금리가 상승,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이 재정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이제 연준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인데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 가능성이 솔솔 나오는 것들이 아예 이게 뭐 기준금리는 사실은 이길물이잖아요. 네. 네, 이길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게 파급되고 파급돼서 장기금리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건데 이거 말고 뭐 레벨을 정하진 않겠지만 30년물은 요만큼 뭐 10년물은 요만큼 네. 해서 이 아이의 거의 전 구간의 금리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끌고 가자. 인공적으로 맞춰줄게. 네. 이게 사실은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필요에 의해서 정책이 있을 테니까 그렇겠죠? 부작용이 예.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 벤 버냉키 연준 전 이제 벌써 전전 의장이네요. 전전 의장이 대공황 전문가이기도 하고 네. 일본에 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재현하기도 했는데 벤 버냉키도 제로 금리 혹은 자산을 매입하는 되게 공격적인 수단 그리고 이 수익률 명목 금리를 아예 딱 못을 박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쓰고 했거든요. 연준이 쓸 수 있는 여차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래서 네. 이번 FOMC에서는 그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해서 아주 배제하지는 않는다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또 아니지만 네. 좀 보고 있어라는 정도의 코멘트를 해줬어요. 전반적으로는 무슨 일 있으면 출동할 거야 걱정 마. 네. 뭐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네네. 하리라 올라가면 하리라 본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최근에 금리 상승은 단기물은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네. 장기물에서 금리가 많이 상승했었거든요. 그런 예. 것들이 이제 다시 낮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 금리, 저는 금리하고 유가하고 달러 요 세 가지를 잘 이렇게 만지면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 혹은 나빠지는 속도를 막 계량으로 뭐 3, 4 이렇게 찍지는 못해도 이렇게 감을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금리하고 유가는 이제 대표적인 비용이고요. 네. 달러는 미국에겐 별로 덜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이나 신흥국 입장에서는 환율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금융의 움직임, 돈이 풀리는지 예. 예, 또 다시 걷어들이는지에 영향이 있다 보니 그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최근에 달러가 많이 움직였을까? 유가가 많이 움직였을까? 금리가 많이 움직였을까? 계산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유가가 제일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다 다시 떨어졌다 올랐으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예. 가장 많이 변했고 금리도 이제 슬금슬금 올라왔고 환율도 예. 이제 많이 변했는데 유가가 가장 많이 변한 그런 상황이고 네.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에도 다시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상승에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네. 좀 더 오를 거고 그러면 금리를 높여야 되는. 네. 네.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유가가 벌써 거의 40불까지 올라왔으니까 생각보다 유가도 빠르게 올라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경제가 막 좋아질까 말까 하는데 부담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사실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서 그런 우려를 약간이나마 좀 덜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연준이 열일했네요. 네. 늘 열일하죠. 열일을 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실수 없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네. 최소한 연준 때문에 시장에 노이즈 생기지는 않게 할게요. 저희가 코로나는 못 잡아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뉘앙스예요. 그렇게까지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시장이 원한다고 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네. 주가들이 특히 미국은 다 사상 최고치였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 시장에서 원했던 거에 조금 미스를 하면 사실 주식을 대표로 하는 위험자산 가격에는 네. 부정적인 환경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잘 넘어갔죠. 네. 알겠어요. 연준도 여기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또 생기는 여러 파급 효과들이 안 그래도 경제 많이 흔들릴 것 같아서 걱정인데 별로 좋지 않다. 좀 더 뭐 좀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나 봅니다. 여러 생각을 했겠죠. 네. 그렇겠죠. 아유, 어떻게 좋기만 하겠어요 다. FOMC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좀 넘어가고 최근에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제가 그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를 나올 때마다 그냥 업데이트 해가지고 쭉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한 달 전에도 아마 얘기를 드렸겠네요. 사실은 경기 선행 지수잖아요. 먼저 선자를 쓴 선행 지수인데 최근에 사실 선행한다고 보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동행하는 느낌이죠. 동행하기도 하고 주가에는 좀 후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선행지수 구성 항목 중에서 네. 뭐 소비심리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기계 주문, 건설 수주, 네. 그래서 모든 것에 선행하는 뭐 장단기 금리차 주가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어제 밤에 나왔는데 5월, 4월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5월에 이제 상당폭 올라오는 반등했습니다. 그게 요즘 나타나는 지표들은 다 그렇게 반등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그게 신기한 뉴스지? 라는 생각이 들면 좀 이상한 건가? 신기한 뉴스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요. 예.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안에는 예를 들어 소비시 우리가 보는 건 다 낮게잖아요. 낮게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소비 심리를 조사하고 아니면 기계 주문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따로. 네. 그래서 GDP 같은 것도 야 그게 맞냐 하지만 다 이렇게 묶어놓은 데 의미가 저는 또 있다. 네. 그리고 예. 국가별로 대부분 비슷한 포맷으로 만들기 하니까? 때문에 비교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기에 예. 요즘은 선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렇게 모아놔서 하나의 인덱스로 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어제 반등한 거에는 물론 주가와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확대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예. 이거를 금융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주가 때문에 올랐는데 주가 때문에 지수가 반등한 것 같은데 그게 큰 의미가 있나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선행지수를 모두 묶어놓은 전체가 반등했다라는 건 저는 그래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40여 개 국가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이면 미국, 중국, 유럽을 합하면 한 60% 되나? 그러니까 그 세 개만 오르고 다른 애는 다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40여 개 국가 중에서 한 서너 개를 빼면은 다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스위스 하나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비교적 경제 규모가 유럽 국가이거나 그렇게 아주 소수 40개 중에 3개만 아주 소수이죠. 네, 네. 아주 소수의 국가들 빼고는 다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미국 혼자 좋아지거나 뭐 중국 혼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최악을 지났구나 라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선행성은 많이 없어졌지만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할 거라는 거는 되게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네.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대부분 국가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됐고 네. 그리고 소비 심리가 워낙 큰 폭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할 거는 이제 예상이 되었고 문제는 속도인 것 같아요. 향후에.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어떻게 저희가 그 뭐를 고민해왔었는지를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아지는 거야. 이제 그거 계산하는데도 사실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뭐 우왕좌왕 우왕좌왕 하고 뭐 갑자기 질병 공부하다가 또 락다운이 뭐야 이러면서 막 그걸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일에 대해서 여파와 결과를 예측하려니까 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나오는 수치들을 그냥 고생 많이 하셨네 여기 직원분들 그런 느낌만 들지 그게 뭐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죠. 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지. 하반기에 코로나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거를 예측하셨을까? 뭐 직업이니까 하시긴 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네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만 강한 어렵죠. 가정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변수가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던 시기가 있었고. 예. 그러면 그 다음 그래도 약간 뭔가 코로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이 락다운의 영향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얼마나 붙어있는지는 신경을 쓸 적이 없었는데 어떤 산업이 더 붙어있어야 하고 어떤 산업은 좀 떨어질 수 있는가 수혜를 받는 산업은 뭐고 네. 정말 최악인 산업이 뭔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발라내는 작업들이 있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마 저점은 언제냐. 근데 그거는 코로나가 알려주니까 그걸 또 열심히 봤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럼 지금 단계는 이미 지표들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지금 궁금한 건 그거죠. 어느 각도로 올라갈 수 있냐. 반등이? 네. 뭐, 정말 V자? 요즘은 V자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V자냐. 나이키냐. U냐. 네. 몇 월이냐. 몇 분기냐. 네. 뭐, 이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네. W 이야기는 없어졌습니까? W 이야기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확산이 더 심해지면 W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도 요즘 낮에 30도가 훨씬 넘는데 확진자가 엄청 많이 늘진 않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전고점 위협하고 있죠. 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더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선행지수가 일단 반등이 예상되어 있었었고 반등을 예상 처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속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이 기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코로나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거야라는 가정 혹은 다시 확산될 거야에 따라서 너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정보다는 사실은 그냥 지난 경험을 이야기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가 조금 안 좋으면 그냥 100 좀 뚫고 내려가고 좋으면 또 100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이 역사상 최저치예요. 지난달이. 뭐가요? 경기 선행지수가 역사상 네. 최저치인데
경제에도 큰 파동이 있고 잔파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큰 파동이에요. 네. 지난 두 번의 큰 파동이 있었어요. 1차 오일 쇼크가 70년대 초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74년도에 경기 선행 지수가 아주 급락을 했다가 75년도에 반등을 했었고 2008년도에 아주 크게 급락을 했다가 2009년도 중반부부터 급격하게 반등을 했었고요. 그 두 번과 지금이 세 번째가 가장 하락폭이 커요. 그러면 74년 급락 이후에 75년의 반등, 2009년 여름부터의 반등은 어느 정도 각도로 됐을까? 두 개는 유사점이 있을까? 네. 그리고 74년과 2008년하고 지금을 비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74년과도 사실은 그렇게 비슷한 것 같지는 않고요. 2008년과도 그렇게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공통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75년도에 선행지수가 회복할 경기 회복의 초기죠. 경기 회복의 초기에도 2009년의 경기 회복 초기에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경기 선행지수가 5개월 동안은 계속 상승폭을 확대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빠른 점점 더 회복 속도를 가속해요. 그러니까 탄력이 점점 세진다는 거네요. 네. 반등 탄력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선행지수가 구성 항목이 10개는 아니지만 10개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주가로만 보면 주가라고 생각하면 5월의 상승폭보다는 6월의 상승폭이 높고 네. 6월보다는 7월에 더 많이 오르고 네. 그렇게 하더라는 말이죠. 네. 예. 그렇게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그런데 이제 하나 들으면서 걱정은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대책도 예전에 4달 걸릴 거 4주 만에 대책 다 나와버리니까 상승도 예전 같으면 그렇게 조금씩 더 했던 상승이 그냥 지난달에 다 나타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있겠네요. 들기도 하고요. 예. 저는 오히려 반대의 걱정을 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고 네. 국가별로 극심한 혼란에서 빠져나왔을 뿐 안정이라는 표현은 약간 좀 시기상조인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75년이나 2009년에도 되게 평화로웠을까? 이제 그걸 다시 봤죠. 지금은 되게 불안한 상황이니까. 네. 그때는 혹시 평화로워서 그게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폭을 확대, 즉 경기의 회복 속도가 점점 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 70년대에는 오일 쇼크가 문제였잖아요. 예. 유가를 봤어요. 네. 유가가 배럴당 한 2불이었다가 갑자기 14불이 이렇게 올라서 오일 쇼크가 터진 거였었거든요. 근데 75년에도 76년에도 77년에도 배럴당 10불 때 두 자릿수, 지금 얘기하니까 되게 귀여운 유가네요. 네. 두 자릿수가 계속 유지됐더라고요. 아파트 500만 원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가가 막 다시 막 2, 3불이 되어서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유가는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가 다시 회복을 할 때는 꽤나 가파른 회복세가 나왔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2009년은 비교적 이제 가까운 시기니까 네.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2009년에도 글로벌 부동산 가격 계속 빠졌었고 MBS는 계속 문제였고 물론 연준이든 뭐 미국의 재무부는 여러 가지 정책은 내놓았지만 여전히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지금도 되게 혼란스럽고 그때도 혼란스러웠지만 경제가 아주 급격하게 위축한 다음에 제자리로 좀 찾아가려고 할 때는 생각보다 되게 가파른 지표의 개선이 나타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거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플러킹 띄어리라는 네. 활시위 이런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은 그건 거죠. 경제가 아주 급격하게 위축이 되었다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는 줄을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뿅 놓으면은 처음에 되게 이렇게 탄력 있게 나가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가파른 경기 회복이 나타난다. 라는 게 제가 그때 막 얘기했던 사실은 그 요약이었었거든요. 예, 예. 그게 이번에도 되게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경제가 되게 좋아지나? 라고 약간 오해하실까봐 하나를 덧붙이자면, 지표의 회복은
실업률이 저기 뭐 미국 실업률이 막 한 20%에서 되게 가파르게 내려온 것 내려오고 있죠. 네. 모멘텀이 좋죠. 그런데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그 지표의 엄청난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13%.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와의 거리는 여전히 먼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지표가 개선되는 속도는 저희가 뭐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되게 좀 괜찮네. 빠르게 회복되는 건데 워낙 또 빠르게 나빠졌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전국의 피자집이 다 문 닫았는데 이제 괜찮아지면 또 사람 많이 뽑아야지. 그러면 한 사람이 괜찮아진 지 얼마 안 됐으니 두 명이 이 전 도시를 커버하여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근데 또 두 달 전에는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었었어요. 큰일 났다 이제. 그렇죠. 네, 대공황을 뛰어넘. 뭐 실제로 지표 유추봉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들이 이제 쭉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 같기는 한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최근에 환율도 이제 달러 약세, 원화는 강세, 상대적으로 한 달 전보다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왜냐하면 요즘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세로 흐르는 건 이게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게 노를 젓는 거하고 비슷하게 많이 먹어도 그 환율 때문에 이른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야 이거 요거 생각하고 그래도 미국 가야 되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드실 거고 해서 환율 은 어떤 변수로 요즘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것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 나오신 김에 주식 뭐 금 뭐 요즘 부동산도 여기저기 많이 오른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말씀 주시는 정도까지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광고 좀 듣고 돌아올게요. 가치 투자에 익숙한 경제의 신과 함께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재무제표, 매출액이 기업가치 평가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익이 없어도 수십억 가치로 평가받는 기업,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을 재무제표로 미리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 숫자 너머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가치 평가의 전 세계 최고권이자 다모다란 교수가 이야기하는 숫자를 넘어선 투자 인사이트, 내러티브 앤 넘버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좋은 기업을 찾고 싶은가요? 지금 서점에서 내러티브 앤 넘버스를 만나보세요. 한빛 비즈. 네. 환율 얘기 이어가보죠. 말씀드렸으니까. 네. 제가 최근에 환율, 뭐 달러 이야기도 좀 몇 번 드리고 환율 이야기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3월 11일인가가 1200원 상향 돌파했더라고요. 3월? 네, 3월. 3월 11일 이후에 처음으로 1000 예. 이제 앞에가 1100원대 예, 예, 내려왔죠. 1100원대를 네. 이제 내려왔죠. 오랜만에 숫자들을 봤고 5월 25일인가가 1245원이었어요. 단기 고점. 예. 지금 6월 10일이고 영업일로 따지면은 뭐 한 10영업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되게 짧은 기간 안에 50원이나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환율 외환시장의 변동폭이 되게 커지긴 했는데 1200원도 깨지고 네. 단기간에 훅 밀려 내려오면서 1200원이 깨지다 보니 50원이나 하락하다 보니 이거 이러다가 계속해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건 아닐까? 게다가 미국 주식 최근, 들고 있었던 분은 짧은 기간 안에 5% 그냥 손해본 거예요. 환율 때문에. 이제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긴 한데 아직 국내 시장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해요. 네. 많이 안 들어왔는데 이제 원화가 뭔가 사실 1200원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선은 아니지만 자릿수도 바뀌고 네. 단기간에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그러니까 원화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진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는 있었죠. 기대할 예. 수 있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특히 또 하나 최근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조선 기업들의
수주 소식들이 있었어요. 네. 완전 컨펌된 건 아니고 조선 수주를 위한 협약 체결, 제가 정식 명칭을 모르겠는데 전화 주문은 들어왔고 아직 계약서 도장은 안 찍었다 그러더군요. 네네네. 그런데 예. 이게 되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네. 금액으로는 꽤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제 탄력을 받아서 다시 원 달러가 좀 의미 있게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예.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저희는 올해 연말에 원달러 환율을 1185원을 전망을 해요. 내년도 2021년 말에는 1150원을 전망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완만하게 계속해서 원화가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강세로 갈 거야 이제 라고 전망을 하는데 지금 오늘 1195원이니까 네. 여기서 더 내려갈 거냐 저는 1200원 선에서 당분간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 당분간은 한 달쯤? 네, 한두 달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훅 50원이나 빠질 수 있었던 데는 한 세 가지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가장 크게는 달러 약세 유로 시장의 회복. 예, 예. 예. 그 배경에 이제 유럽 시장의 회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앞에서 OECD 경기 선행 지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이제 풀리나 보다. 이것도 달러의 약세와 이제 그렇죠. 연결이 되어 예. 있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조선 업체 수주. 요 삼박자. 수주 소식. 요 삼박자가 원달러 환율을 50원이나 이렇게 훅 하락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죠. 조선이 수주한 건 아직 돈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좋은 소식일 뿐인데 왜 환율은 내려가요? 그것 때문에? 기대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앞으로 저 달러 많이 이제 들어올 거니까 네. 게다가 저도 이제 조선 1년에 조선 수주 얼마나 하고 이번 달은 어떤 걸 이렇게 매달 보진 않거든요, 사실. 네. 수출 데이터는 또 후행적이고요. 보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주 계약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작년에도 조선 업황이 좋진 않았다 그러거든요. 2019년에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개월이니까 예. 뭐 산술적으로 되진 않지만 3분의 1은 했어야지 될 것 같은데 10%. 근데 뭐 다른 것도 락다운이었고 유가도 그러니까요. 마이너스였으니까요. 예. 어찌 보면 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조선으로 인한 외환 시장의 달러 유입은 진짜로 이건 글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실은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이게 아주 기대가 낮았던 곳에서 터지면 반응이 있죠. 네, 그래서 아직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원화 강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감은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달러, 이제 두 번째가 뭐였죠? 경기 반등? 네, 경기 반등이었고 이제 세 번째가 조선 수주였는데 두 번째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 경기 선행지수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이 이번 달 반등하고 다음 달 다시 내려가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등이 이어질 거다. 네. 게다가 반등 초기에는 지난번에도 꽤나 가파르게 경제가 반등했던 거를 보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달러 약가 위험 자산 선호 경제가 이제 좋아지니까 다시 위험한 자산에 투자 비중을 늘려도 될 거야. 는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 압력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2번으로 얘기했지만 1번 경기 회복은 계속해서 원화 강세 요인이 맞습니다. 두 번째 달러 약세인데 달러 약세 배경에는 유럽에 대한 기대? 네. 앞으로 유럽도 정책을 뭔가 정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마치 한 나라처럼 미국처럼 대응할 것 같은. 그렇게 할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고 배드뱅크도 설립한다고 하고 네. ECB에서도 뭐 PPP 프로그램 매입 규모를 증액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소식이 한 10개 있는데 10 정도 반응할 거잖아요. 이걸 20이나 30 반응할 때도 있지만, 예, 그 가격에 이제 흡수하는 네, 게 예. 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유럽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정책 대응,
그리고 달러의 약세 기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달러의 약세 같은 것들이 최근에 좀 급격하게 이루어진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언제랑 비교해야 될까? 저 1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1월의 상반월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봤어요. 예. 1월 1일부터 1월 15일하고 지금을 비교해봐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는 1월 초를 떠올려보니 코로나란 단어가 일단 없었고 중국에서도 네. 없었고 두 번째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사인 그 1차 무역 협상에 사인을 하면서 네. 이제 좀 이제 관세 가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이제 좀 약간 한숨 돌리네. 그래서 지금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그냥 평범한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코로나가 조금 안정됐지만 여전하고 경제들은 다 이제 막 꺾여 있고 예. 그러니까 환율이 1월 초하고는 좀 다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달러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1월 초랑 거의 같거나 아니면 달러는 더 약하고 유로는 더 강해요. 1월 초보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직관적으로는 1월 초보다는 달러는 여전히 불안하니까 좀 더 강세여야 될 것 같고. 느낌은 그렇죠. 네. 예. 유럽은 뭔가 진전은 있다곤 하는데 많이 민기적 됐으니까 네. 약세여야 될 것 같고. 예. 파운드도 브렉시트 이제 다가오니까 좀 더 약세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그냥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 있는데 예. 달러는 1월 상반월보다 지금은 밑에 내려가 있고 유로는 더 위에 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폭은 되게 좁지만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예. 볼 수 있는 근거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다 반영됐어요. 덜 반영됐어요. 여기서부터는 제 그냥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저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좀 상당 부분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러면 여기서 환율은 원래 가던 방향이 미는 힘이 가장 세거든요. 예. 어제의 환율이 오늘의 가장 큰 영향을 줘요. 논문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약세로 움직이니까 뒤에서 이제 계속 이제 미는 힘이 있으니까 예. 약세 기조는 이어질 테고 제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도 달러 모델링을 해보니 약세 압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약세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정도의 속도로 계속 가긴 좀 어렵겠구나. 약간 주식에서 뭐 숨 고르기 국면 뭐 이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원달러도 되게 짧은 기간 안에 50원 이렇게 훅 내려왔는데 여기서 50 받고 50 더라기보다는 조금 다 조금의 숨고르기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군요. 요즘엔 어떤지 몰랐는데 예전에는 조선에서 수주가 많아지면 그때까지 달러 들어오는 거 기다리지 않고 들어올 달러만큼 미리 저 달러 빌려다가 팔아 놓는 그 선물한 매도가 생겨서 그래서 막 환율이 빨리 좀 움직인다는 건 있었는데 영향도 좀 지금도 영향이 뭐 아주 없지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렇죠? 그러면 예. 세 번째 요인인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카타르랑 지금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그 LNG선의 계약 금액이 2027년까지 190억 달러라고 예.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190억 달러면 사실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리나라 수출액 전체의 몇 퍼센트쯤인지 뭐 비교도 해야 되고 평소에 하던 거는 또 빼줘야 되니까. 2019년도에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570억 달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7년까지 190억 달러니까 한 해 호로록 받는 건 아니지만 연간 경상수지 흑자의 30% 정도 되니까 되게 큰 금액이죠. 작긴 하는 금액이네요. 네. 네. 큰 금액인데 일단 오늘 요 했지 선물한 매도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복잡하지만 저는 일단은 이렇게 결론은 이래요. 조선의 수주가 늘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고 네. 워낙 강세 요인인 거는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부터 올해 수주 계약이 정말로 굉장히 되게 빈약한 상황이었고 2019년에 지금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018년에도 그렇고 19년에도 그렇고 2007년이 조선 수주가 가장 조선 수주를 저희가 많이 했었던 해가 2007년이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그
한 5분의 1이었거든요, 작년이. 근데 거기에 지금 10분의 1이니까. 예, 진짜 작은 금액이고. 네. 2013년도에도 조선업황이 좀 반짝 회복했던 시기였더라고요. 작년이 그때의 절반.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조선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 그래서 다시 수주가 늘어나는 그런 막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 일단 뭐 환율의 움직임을 떠나서 전체 수출에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고 게다가 하나 그냥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면 한 2, 3년 동안은 계속 수출 코멘트가 반도체로 끝났었어요. 네, 그랬었죠. 전체 수출에 막 많을 때는 월별로 40%까지도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조금 오르면 수출도 또 좋아지고 또 가격이 하락하면 같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너무 그 한국은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는 게 굉장히 강점인데 반도체부터 네. 선박까지 정유화학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는 게 장점이었는데 너무 그 한쪽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은 늘 안 좋죠. 네, 늘 안 좋아서 반도체에 대해서 온 국민이 되게 걱정을 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네. 한쪽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었던 조선의 수주가 늘어난다는 걸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네. 환율 입장에서도 그동안 조선발로 조선 쪽에서의 달러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작아졌었다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키코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많이 기억을 하지만 이제 2000년대 중반에 한국의 조선 수주가 진짜로 막 한 해씩 몇십 프로씩 매해 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환율이 800원대도 보고 그랬어요. 2007년도인가 6년도에. 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조선업체 수주 네. 그리고 환율이 너무 한 방향으로 계속 강세를 가다 보니 내가 다음 달에 1억 달러를 받고 그 다음 달에 1억 달러를 받는데 어차피 환율은 계속 우야하향하니까 이걸 땡겨서 선물한 매도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내버려두면 더 작은 원화가 예. 생길 테니까. 예. 그래서 나는 지금 환율에서 달러를 네. 고정하겠어. 나의 받는 돈들을.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게 외화시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까 원화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예. 제가 많은 설명을 스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000년대 중반에 조선의 수주 호황 그리고 그것이 원화의 아주 강렬한 강세로 이어졌던 터라 조선 수주는 원화의 강세 심리를 굉장히 충분히 갖게 하는 요인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설명을 자세하게 하냐면 조선 수주가 늘어나는 거는 원화 강세 요인인데 일단 금액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2019년 연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7년도에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예, 그리고 이제 2013년도 기준으로 해도 네. 절반 정도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나는 건 되게 기쁜 일이지만 예전처럼 막 그런, 원화가 엄청 강세 갈 거야 라고 이제 딱 매치를 시킨다면 조금 잘못된 계산이 아니다. 아닌가, 예, 이제 라는 생각이 들고 수출업체, 조선같이 나중에 달러를 받을 거라고 생각되는 업체들이 헷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원화가 더 강세로 갈 것 같으면 지금 시점에서 이게 고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최근에 원달러는 2017년 이후에 야금야금 약세 가다가 최근에 크게 약세로 갔거든요. 원화 약세로? 네, 원화 예. 약세로. 그러면 달러는 고정되니까 저는 더 많이 돈을 벌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지금 조선 업체에서 그거 담당 업무 하시는 분 되게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럼 환율이 약세로 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원화가 약세로 가면. 네, 원화가 그렇죠. 약세로 가면. 환율은 올라가면. 네, 올라가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만약에 원화가 강세, 원 달러가 하락할 것 같으면 지금 네. 이걸로 좀 고정을 해놔야지 되는데. 모르죠. 모르죠, 그건. 지금은 네. 1달러가 1200원이니까. 네, 저도 막 이렇게 저렇게 전망을 하지만 진짜 그래요 이러면 막 자신이 없고. 1200원에 딱 고정을 시킬까 하다가 네. 고정을 시켜놨는데 나중에 이제 김상무님이. 네. 야, 1달러가 1,500원이나 됐어. 한국 경제는 불안하지만 야, 우리 이번에 1억 달러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그 1,500억이지. 화이팅. 뭐 이랬는데 네. 회장님이 저 지난번에 제가 1,200원에다가 그냥 묶어 놨는데요, 네. 상무님. 그러면 뭐야? 300원 네가 물어내. 네. 이런 거겠죠. 고민이 네.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조선 업체가 되었건 다른 수출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해외 투자를 하는 국내 금융기관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청난 금액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변할 줄 알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나눠서 그 네.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해지를 하건 수출 대금을 받건 뭐 여러 가지 환과 관련된 자금 유출입이 있을 테니 조선 수주는 반갑지만 그게 바로 다이렉트로 원달러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제라는 생각이 들고 듭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이제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나와서 공부를 하면 가끔은 이제 이런 저 얘기도 있어요. 아니 지금 박 주식 시장이 왔다 갔다 큰일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한가롭게 이런 경제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두 분은 주식 투자 안 하세요? 뭐 이런 질문이 또 올라오기도 해요. 네. 하는데 아, 계좌 인증 하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게 주식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지 않아요. 일단 FOMC도 뭐 오늘 아침에도 하기도 했지만 FOMC가 적어도 금리 가지고 주식 시장을 위협하지는 않겠다는 건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당분 요것만 가지고는 꽤 좋은 뉴스구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 이제 투자도 하시는 거고요. 예. OECD 선행지수가 반등했는데 오늘 설명해 주신 게 이런 반등은 상당히 탄력 있게 나타나더라 과거부터. 그러니 야, 경기 이러다 다시 또 뭐 다시 죽는 거 아니야? 적어도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지 않으면 이런 빠른 탄력성은 다음 달에도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죠 사실은. 주식시장이 얼마나 탄력 있게 움직일 거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환율은 조금 더 내려오긴 했지만 요선에서 더 내려가기보다는 뭐 요 정도에서 유지될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다시 급등하기보다는 조금씩 내려오는 워낙 강세를 멀리 내다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불안 없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적어도. 그러니 주식시장의 수급에도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이셨다. 그 말이죠. 꿈보다 해몽. 그래서 주식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뭐 그냥 저도 이렇게 저 금융 조사 분석 인력인가 그거 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예. 그걸 그래야 보고서 쓸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냥 애널리스트에 예. 등록이 되어 있는. 예. 예.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데 몇 가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를 되게 많이 하진 않는데 퇴직연금으로 열심히 해요 나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막 주가도 올라도 좀 오른 게 아니라 확 오르고 막 환율도 요만큼 움직이니까 확 움직이고 이런 거 보면은 네. 저는 좀 덜컥 겁이 나기도 해요. 제가 지난주 얘기하지 않았나요? 덜컥 겁이 나긴 하는데 네. 뭔가 이렇게 정말 돈이 많은 걸 이길 순 없나 봐.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 자산이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해주신 지 되게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야, 이렇게 작년부터도 미국 주식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괜찮아? 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살짝 여쭤보면, 그래도 미국 주식이에요? 뭐,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일관성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이었어요? 이거는 되게 논리적이진 않은데. 예, 그러니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설명. 그런 것도 들어봅시다. 김효진 이코노미스트가 논리적이지 않은 설명도 하는구나. 어떻게 설명을 잘하지? 경제는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네.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뭔가 경제 자체가 꺾였다기보다는 무하마드 알리가 때리는 훅인가 뭐가 센 거죠 이렇게 뭐. 팍 맞아서 한 번 딱 기절하고 다시 일어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같으면 네.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러한 위기가 많아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나중에 약간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침체였었거든요. 네. 경제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약간 자멸했다고 하면 너무 가혹한데 그런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경제의 리스크들이 많긴 했죠. 많긴 했는데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그냥저냥 더 흘러갔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경제지표도 가파르게 반등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큰 충격이 와서 경제도 크게 휘청이고 지금도 있는 상황이지만 경제가 뭔가 스스로 자멸하는 게 아니었다 보니 전반적으로는 노이즈 빼면 상승세였다? 네. 예. 그래서 아직 경제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건 이제 버티는 힘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 게다가 그냥 저희 뭐 수급에 장사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돈이 참 많구나를 많이 느껴요 저는. 네. 뭐 모든 자산 가격이 저금리 때문이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저금리일 수는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그래서 아까 뭐 부동산도 물어보셨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는 뭔가 계산이나 그러니까 뭐 정황을 설명하는 데이터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네. 지금은 정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들 투자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그냥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제가 더 이상 행설수설 안 할 것 같은데 뭐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이건 투자하시는 분이던 되게 욕을 하면서 주식을 사면 네. 그게 약간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 저 신입사원 때 들었더니 다 욕하면서 주식을 사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닌데. 그러니까 욕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이렇게 굉장히 마뜩 차는데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 설명이 안 되는데 그 거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이게 네, 너무 네. 손해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크니까 그러면서도 주식을 하는 시점이 온다는 거 저희 신입사원 때 네, 네. 입사를 했는데 예. 근데 그럴 거면 주식을 왜 해? 이해가 돼야지 하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2008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 2008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음흠. 요즘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예. 막 되게 멋있게 설명은 못하겠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위험자산은 더 좋을 것 같고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겠죠. 예전에는 많은 돈들이 주식에도 가고 부동산에도 가고 뭐 예금에도 가고 뭐 채권 어때? 채권에도 가고 갔는데 요즘에는 예금에 있던 돈들은 나는 여기 있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 하게 될 때고 채권도 이제는 금리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얼마나 더 먹겠어 여기서? 라는 생각을 할 때면 예금과 채권에 있었던 돈들은 그럼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어딘가? 라고 생각해보면 입장 바꿔 생각해놓으면 뻔하다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주식에 있는 돈이 굳이 나올 일은 없고 바깥에 있는 돈들은 들어갈 일은 있고 그러면 야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주지? 계속 물량을 누가 공급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설명을 또 하시긴 하더군요. 그런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다들 경기 안 좋은데 주식이 왜 올라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기분 나빠하면서 주식을 사긴 사야 되는데 사야 하는 논리를 만들어야 하니 이제 그런 논리들을 슬슬 설명하기도 한다고 또 약간 꼬아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두루두루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나오시면 밀렸던 경제 공부 한꺼번에 하는 느낌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네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 퇴근길 페이지 2는 여기서 마무리하지요.